네, 안녕하세요. 늦게까지 이렇게 남아 계시면서 또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그냥 아마추어입니다. 뭐, 전문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동양 고전에 대해서 조금 애호가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작년에 레오짱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제 행복한 글쓰기 교실에 들어갔었고, 글감옥, 예, 글감옥. 글감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초고를 쓰고 있는데, 직장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까지 이제 지금 탈고를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글은 이제 제가 쓴글 중에서 이제 좀 가려 뽑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충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간신도 있었고. 근데 요 간신과 충신 사이에 있는 신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넘겨보시면 양신이라고 있습니다. 예. 양신.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아, 간신과 충신은 아는데, 양신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찾은 고전 속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양신의 역할을 했는지, 요거를 좀 비교해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통 이제 충신이 많이 있죠. 근데 충신도 충신 나름이 있듯이 왜런가면 직언을 하다 보면 이 예전에 왕이라는 거는 그 지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뜻에 잘못 거슬러다가는 자기 목숨까지 버릴 뿐만 아니라 멸문지화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왕에 따라서 정말 청사에 빛나는 충신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아주 불쌍한 존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시대 역사에 이관명이라는 어사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실록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 당하관 암행어사인 이관명이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영남 지방에 시찰을 가게 됐습니다. 영남 지방을 두루 돌다 보니까 이제 통영에 소속된 섬까지도 이제 시찰을 나갔는데, 가보니까 그 지역의 관리의 수탈, 탕간오리의 수탈이 아주 극심하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섬도 후궁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암행어사 이관명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리포트를 내게 됐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임금한테 다시 이제 올리게 됐는데, 아마 잠깐 동안이라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숙종이 사랑하는 애첩이, 그러니까 후궁이 소유한 섬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좀안 좋은 소식을 보고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겠죠. 하지만 이 올곧은 이 충신이었던 이관명이는 왕 앞에 나가서 굽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탕간오리에 여러 가지 만행들이라든가 백성들의 고초라든가 그리고 결국은 이 섬을 하사받은 후궁이 이 섬의 소유자라는 것을 여러 신하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숙종이 듣다 보면 아니 이게 왕 앞에서 이게 할 소리가 되겠습니까? 열받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분위기 싸해지는 겁니다. 갑분싸. 숙종이 이제 불그락, 후루락 하다가 승지를 당장 호출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신하들은 지켜보면서 이제, 아이고야, 이거 이관명이 괜한 그 잘못해가지고, 저기 바른 소리 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결국은 파직 아니면 감옥에 갇히게 될 처지를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승지가 와가지고, 이제 엄명을 받는 거죠. 근데 숙종이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관명이를 암행어사 이관명이를 구제하게 죄수한다.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립니다. 승지가 이제 갑자기 이제 예상이 없는 이런 이제 그 승진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제 숙종이. 근데 그 다음에 또 숙종이 얘기를 합니다. 이관명이를 홍문제학에 죄수하겠다. 그리고 또세 번째, 예조 참판으로 올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특징이, 3계급
특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신하들이 상당히 수군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자 이제 숙종이 분위기를 가라앉히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관명, 그 어사, 당신의 간언으로 인해서 과인의 잘못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이 대쪽 같은 신념으로 과인의 잘못을 바로 잡아서 나라가 태평하게끔 방부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그 아주 좋은 케이스죠.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금이 어진 임금이고 밝으면 신하는 대우받는다. 이제 이런 아주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력 앞에서 그릇되면 그릇되다 말하는 이관명의 용기도 아주 좋았고, 충직한 신하를 알아보는 숙종 임금의 안목도 상당히 좋았다. 이제 이런 이벤트, 그런 사례였던 것 같고요. 반대의 사례가 있습니다. 잘못 말해가지고 이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비간이라는 신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 읽은 부분이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주지육림이라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이게 맞아요. 뭔가 하면, 예, 그 은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주 방탕무도하고 이 폭행,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이 왕이었는데요. 이 주왕과 그 애첩인 달기가 있었어요. 예, 너무나 그 방탕한 생활이고, 욕정에 치우친 그러한 그 환락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주지육림, 그러니까 궁궐 앞에 사진을 보시면 큰그 저수지를 파놓고 거기다 술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를 그냥 들어와 가지고 술 먹고 놀판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린 거죠. 나뭇가지에는 또 육포를 매달아 놔 가지고 그냥 거기서 놀게 마련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라의 그뭐 어떻게 보면 이그 경국지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지름길로 걷게 됐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제 직언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은나라 주왕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이제 떠나갔고, 마지막으로 이 왕의 친척인 비간이 3일 동안 간언을 하게 됩니다. 신하 된 자로 죽음으로써 간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용기다. 용기된 자다. 라고 이제 신념을 가지고 3일 동안 이러지 마세요. 정말 이건 나라가 진짜 망조가 들린 거니까 왕이시여, 이거 자제하십시오. 라고 이제 간언을 하게 되는데, 이 깜이 아니었죠. 은나라 그 주왕은 이 간언, 직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영린을 건드린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주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옆에 있던 무장들한테 성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가 있다고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비간 당신의 심장을 한번 갈라서 과연 심장에 구멍이 7개 있는 성인인지 확인을 해보겠소.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비간의 심장을 꺼내듭니다. 상당히 경악한 그러한 그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비간은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은나라 주왕도 결국은 이제 그 녹대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본인이 나라를 말아먹고 본인도 상당히 비참한 최후로 끝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양신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요 숙선통이라는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숙선통은 초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항우와 유방이 대결을 벌이던 그런 전쟁터에서 결국은 유방의 품에 들어서 유방의 정치에 어떻게 보면은 조언자 역할을 했고, 또 한나라 유방의 그 창업을 도와줌으로써 어떤 의례라든가 제례의식 이런 것까지 이제 만들어서 상당히 이름을 날렸고, 또 왕도 잘 보필해 가지고 백성들도 평안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양신이라고 이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신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유들유들하게 처신을 잘한다.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명예도 얻고 또 왕도 돋보이게 하고 백성도 편안하게 했다. 결국은 이러한 그 여러 환경 속에서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적인 합리주의자의 신하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예를 이 숙선 통해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진시황이 죽고 나서 첫째 아들한테 왕위가 물려져야 되는데 간신 조국에 의해서 멍청한 아들인 호예가 이제 왕에 등극하게 되는데 이 호예라는 황제는 결국은 진나라의 멸망을 부추기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둔한 군주였기 때문에. 한 번은 산둥성 부근에서 그 난이 일어났어요. 진승과 오광의 난이 일어났는데 워낙 아둔한 군주다 보니까 결국은 리스크를 짊어지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신하들이 자기의 익숙한 얘기만 골라 듣고 위험한 얘기는 피하려고 했던 군주였죠. 그러니까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여는데 과연 이 진승과 오광의 난이 아주 큰 밀란이냐 아니면 소규모의 도적대들이 일으킨 소동이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하들은 어떤 면에서는 충신이었죠. 사태 파악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승과 오광의 난은 단순한 도적대 난이 아니다. 나라를 뒤흔들 만한 상당히 큰 밀란이고 분란이 될 수도 있다. 당장 병사를 징발해서 이 난을 진압해야 된다는 대부분의 신하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듣던 후에는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리스크 회피자였기 때문에 이 난을 침소봉대해서 얘기하는 신하들이 못마땅했던 거죠. 그런데 요거 상황을 파악했던 숙선통이 얼른 나서서 이 호예 황제한테 얘기를 합니다. 황제폐하, 이거는 이러한 태평성대에 황제가 이렇게 나라를 선왕께서 건국했고 이제 황제가 물려받아서 평안한 이 태평성대에 무슨 난입니까? 이거는 좀도죽대의 하나의 그냥 소동이니 지방의 관리가 소동을 잠재울 수 있으니. 황제 폐하께서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해 왕자가 바라던 그러한 솔루션이었죠. 결국은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숙선통을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인 겁니다. 황제가. 그래서 비단 20필과 박사학위를 증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숙선통이 이제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니까 숙선통을 따르는 유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숙선생,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좀 바른 소리를 해야지, 황제 앞에서. 그렇게 아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숙선통이, 아이고, 말도 마시오. 나는 지금 방금 호랑이 굴에서 목숨을 겨우 건져서 빠져나왔습니다. 라고, 자, 우리 빨리 도망갑시다. 하고 이제 서둘러서 이제 궁궐을 빠져나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천착하게 되는, 의지하게 되는 왕이 유방한테 간 거예요. 여러 이제 그 군주들을 거쳐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이제 철새 정치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숙선통이 과연 자기의 그릇을 담아줄 수 있는 군주를 찾아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그 군주인 유방은 그 유생들을 싫어했어요. 자기가 건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쓰고 그냥 예의범절 뭐 이런 거 차리는 그러한 유생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생의 갓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오줌을 넣어서 갖다 줬을 정도로 상당히 유생을 깔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잘그 눈치껏 알고 있었던 숙선통은 유생들이 입는 긴 옷을 잘라버려요. 소나라식으로 해서 짧은 옷으로 이제 바꿔 입다 보니까 유방의 눈에 띈 거죠. 저 친구 조금 뭔가 생각이 있는구만.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자네 좀 숙선생 좀 귀에 좀
인재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게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숙선통이가 추천한 인재는 싸움꾼, 건달,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유생들이, 아, 수선생님,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유생들도 이렇게 좀 참가할 수 있도록 인재 등용에 좀힘좀 기울여 주셔야지. 맨날 싸움꾼, 건달, 뭐 이런 사람들만 왜 참가합니까? 하니까 수선생이, 아직은 우리가 나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오니 전쟁에 맞는 인재를 골라서 참가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천하통일이 이루어졌어요. 했는데 이제 보조 유방이 이제 연회를 베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신하들을.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폐연이라는 고향에서 형아우 했던 그런 동지들이었죠. 싸움 같이 했던 전쟁 통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만 먹으면 이제 부하들이, 아이고 형님, 제가 그때 뭐 뒤에서 화살 날아올 때제 방패로 막아줬지 않습니까? 그때 막지 않았으면 형님이 지금 이렇게 황제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좀 일등봉신으로 좀 천거 좀 해주십시오. 이제 주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통에서는 그것도 다 통했지만은, 일단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유방은 이게 참 난감한 겁니다. 이게 같이 이제 싸움 그 전쟁에서 이제 이기긴 했는데, 전혀 이제 이 질서가 무질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의전이라든가 예의범죄를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없을까 해갖고 숙선생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숙선통이가 유생들을 모아가지고 의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의례를 만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조례를 열게 됩니다. 궁궐에 이제 앞뜰에 문무백관이 모이게 되고, 그 호령에 의해서 황제가 탄 수레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문무백관이 수레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황제는 어디에 앉히나 하면은 동쪽을 바라보게끔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 뜨기 직전에 조회를 열게 되는데, 해가 뜨면서 태양이 위에서 떠오르는 그 모습 앞에 유방이 앉아 있으니까, 결국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가 하면, 아, 황제는 태양의 아들이다, 천자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의전 의례를 하다 보니 뭔가 이제 규율이 잡아간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의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궁궐에서 이제 연회를 베풀게 되는데, 그전처럼 이제 부하 장수들이 막 주사를 부리거나 이러진 못했다는 거죠. 옆에 후임의사들이 철저하게 이제 감시하고 있다가 주사 부리는 애들은 다 끌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궁궐에 이제 법도가 잡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서에는 이렇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유방이 이제는 황제의 고귀함을 알것 같다, 아, 이렇게 하면서 아주 흡족해 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숙선통을 부르게 되죠. 숙선생 때문에 이그 의전이 잡혔고 법도가 잡혔기 때문에 내가 금 500냥을 주고 당신을 벼슬에 태사자로 임명하겠소.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숙선생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를 믿고 따랐던 유생들이 30명인데 유생들한테도 벼슬을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아, 줬소, 황제. 황제가 낭관으로 이제 벼슬을 또 유생들한테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부강도 면모를 일신시켜주고, 자기도 어떻게 보면은 명예와 또그 신분에 대한 그 입지를 세웠던 그러한 신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천사기 다음 장을 보시면 마지막 평을 사마천사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직약골 도고위사, 이제 요게 한자인데요. 요걸 풀었으면 뭔가 하면, 매우 고든 것은 굽어 보이고 사람이 걷는 길이란 원래 구불구불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노자에 나오는 얘기랍니다. 이걸 이제 사마천이가 사기에서 인용해서 이렇게 마지막 평으로 붙여놨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조금 알듯말듯 할 거예요. 매우 고든 것은 굽어 보인다. 결국은 뭔가 하면 심지가 있는 신하라고 하더라도 다른 그 융통성 있게 대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의를 위하는 자는 소절에 구애하지 않으므로 언뜻 보기에는 고든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인다. 결국은 이제 소절이라는 건 작은 격식이나 예절에 구애받지 않는다.
결국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 융통적, 유연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숙선통은 나아감과 물러남의 시기와 변화의 흐름을 간파했고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행동했다. 소신을 굽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 결국은 숙선통에 대한 후대의 역사가들의 판단은 처세의 달인이자 현실적인 합리주의자였다. 또 상대에 따른 처방전은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또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또 상사를 모신다든가 또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런 역사 속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것인가에 대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대쪽 원칙주의자보다는 유연함으로 자신의 뜻을 펼쳤던 숙선통의 지혜를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지혜로운 그러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우, 멋진 우리 신동익 한국투자증권 지점장님의 역사 고찰 시간이었다. 목소리도 아주 좋으시다는 반응들. 그리고 지금 한은진 꿈꾸는 샤랄라님의 따님, 초등학교 3학년 따님이 최근에 삼국지를 열독한 뒤에 이렇게 열심히 이걸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다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발표 다잘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세요.